인천시가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육성자금 융자 대상을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으로 확대했고 융자 이자율을 연 2%에서 1%로 낮췄습니다.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과 융자금 한도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, 제과점 육성자금 2천만 원, 식품안전관리인증업소 시설개선자금 2억 원 등입니다. 융자기간과 상환방법은 2,500만 원 이상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, 2,500만 원 미만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합니다.